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금융사 부실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 침체가 전망되는 가운데 예금보험공사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금융사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금융사의 부실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인데 지원을 받은 금융사의 낙인 효과와 도덕적 해이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금융사에 예금보험공사가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회원으로 등록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 지원으로 금융사의 부실을 초기에 막기 위한 방안이지만 우려점도 제기됩니다. 지원을 받은 사실이 공개될 경우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사로 알려질 수 있는 낙인 효과, 그리고 도덕적 해이 문제입니다. 지원 방식은 두 가지인데 직접적인 자금 지원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금융위기와 같은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다수의 금융사가 한 번에 자본 확충 등이 필요할 때 발동한다는 방침이어서 당장의 큰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우리도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요인으로 갑자기 모든 금융회사들이 그 해당 업권의 모든 금융회사들이 다 이렇게 그때 이제 잠깐 임시적인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의 채권 발행에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사가 신청할 때마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가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인데 낙인 효과로 인해 신청사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나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기관이 유동성 부족으로 신뢰를 잃으면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원을 받게 되면 낙인 효과로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원을 받은 금융사를 비공개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나오고 있지만 고객이 유동성 위기 경보를 조기에 알 수 없다는 딜레마가 있고 보증을 통해 금융사가 과도한 채권 발행을 하고 금리 혜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요건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세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지승입니다.